짜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맛있는 테이블 고삼 테이블에 넘어갔습니다. 네, 오늘은 편의점에서 검정 색깔 음식들로만 한번 준비해봤고요. 고스페퍼 누들 라면을 이용해가지고 요 검정 색깔 라면 핫도그도 직접 만들어봤고요. 함께 먹을 햄버거랑 떡볶이, 소 대창, 뭐 허쉬 롤케이크 등 한번 다양하게 보이는 대로 잔뜩 한번 집어봤어요. 아, 그리고 매년 5월 14일은 식품 안전의 날로서 식품 안전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를 높이고 식품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의식을 촉구함으로써 식품 안전사고 예방과 국민보건 향상을 목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정한 법정기념일입니다. 5월부터는 점점 더워지는 날씨로 인해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조리수칙 등 식품안전중세사항을 꼭 지키셔가지고 건강한 한해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 오늘 음료수는 요 검정색깔 펩시로 준비해봤어요. 핫도그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냄새는 너무 좋아요. 진짜 바삭바삭하다. 너무 바삭해서 입천점이 다 가실 것 같아요. 아, 매콤한 게 너무 맛있다. 또 핫도그에는 이렇게 떡볶이 국물이 최고죠. 요즘 편의점 햄버거도 크기가 상당하네요. 비프버거예요. 불낙마요 소스랑 먹으면은 완전 찰떡궁합일 것 같아요. 와, 코가 뻥 뚫린다.
소대장도 엄청 야들야들하게 생긴 것 같아요. 와, 와 편의점에서 파는 음식 지금 퀄리티가 너무 좋은데요? 진짜 맛있어요. 완전 술안주. 와. 와. 소대창 불닭볶음면 먹어볼게요. 와 너무 맛있다. 와 슈리포 피자 핫소스 듬뿍 뿌려 먹을게요. 도우도 아주 말랑말랑해요. 갈리티 비소스. 아. 역시 피자는 갈릭 민소스. 와 매운 냄새가 확 올라오네요. 어봐요. 오늘 날 왜 이렇게 맵지? 아, 너무 아파요. 다음 초코로 올게.
와 진짜 맵네. 원래 아이스크림은 맨 마지막에 먹으려 했는데 아직 혀가 너무 아파가지고 먼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알겠다. 쿠앤크 맛이. 와 다음은 짜장 맛 과자 먹어보겠습니다. 진짜 짜장 맛이 날지 궁금하네요. 짜파게티 스프에 과자 찍어 먹는 맛인데 내 스타일은 아니야. 다음은 새우깡 블랙 트러플이 들어갔대요. 일단 과자가 일반 새우깡보다 커서 식감이 되게 좋아요. 약간 호불호가 좀 갈릴 것 같은데 트러플 좋아하는 사람들은 냄새가 진해가지고 완전 좋아할 맛. 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와 완전 카페 디저트. 그럼 오늘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 해봐요. 안녕.